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,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.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.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, 아,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.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,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,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. 아, 아무 문제 없다고.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? 안 창피할 것 같아요?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? 당신 관둬,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.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. 우리나라는요,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.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, 내가 너무 놀래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.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.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.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, 아,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.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.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.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?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. 그래서 수녀님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, 아,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청장이라고, 이 독일의 철도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. 자기 남편이 철도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. 우리나라 지금 철도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해 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,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부를 한대, 도네이션을 한대요.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.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. PBC 평화방송.